40세에 명퇴를 당하고 이태원에다 가게를 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루에 400만 원씩 벌게 해주시면 제가 200만 원은 하나님의 교회에다 바치겠습니다. 제발 하나님 꼭 나 좀 도와주세요. 알았지요? 하나님? 아멘.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장사했는데 200만 원을 벌었어요. 얼마나 감사해, 200만 원 벌었도.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하나님 걸 먼저 떼고 날 줍니까? 이게 인색한 사람들, 이의적인 사람들을 빗대 사는 유머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하나님 건 내야 될 텐데 내긴 싫고 400만 원 벌면 낸다고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거 자기 거 띄고서 200만 원 줬다고 그러고서 입마이 벗겨다고 홀딱 제 입에 넣는 사람. 여러분은 지난 6개월 2020년 전반기를 잃어버린 세월 같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또 더 큰 도전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럭저럭 시간만 보낸 것 같은 게 지난 6개월의 삶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모처럼 지정하여 섬기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특별한 절기 몇 번을 정해서 잊었던 감사, 식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다 셀 수가 없는 게 제일 가르치기 힘든 수학 문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고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 남과 비교하기, 마음속 욕망 등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think라고 하는 말은 생각한다는 뜻이죠. think이라고 하는 말은 thank you 하잖아요. think는 이것은 감사하다. 근데 이 두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6개월 동안 인도하심,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셨고 내 삶을 지켜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신 데 대해 생각을 해봐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지나온 6개월을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또한 생각 없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와 상황에서 뭐가 감사할 게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담이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도 한량이 없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측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또한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를 지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심은 이 능히 인간이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먹이시던 일, 그리고 요단강이 마르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죽은 자가 다시 살게 하셨으며 병든 자를 고치시니 그 어떤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과 엘리야에게 베풀어 주신 3년 6개월 동안의 비상식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에게 먹였던 식량은 비상식량입니다. 영적으로 이처럼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기적을 다룬 책이에요. 어느 것 하나 기적이 아닌 말씀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비상식량을 먹이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입니다. 19절에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3절에 보면 그때까지 엘리야는 어디 있었느냐? 그린 시내가에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그린 시내가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양식을 먹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갑자기 너는 거기를 떠나서 저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 때문일까요? 제가 생각한데는 사르밧 과부 때문이에요. 엘리야 하나님의 종은 이미 그린 시내가에 3년 6개월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밈을 까마귀라고 하는 동물을 통해서 먹이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먹이기 위해서 그 모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비상식량을 공급해 주려고 엘리야 하나님의 종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러한 과부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유독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해요.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했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어려운 때에도 주의 천사가 도우시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돼.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간증을 써가는 사람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IMF 때도 물론이었겠지만 지금처럼 경제적 환란 속에서도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께서 잘하도록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역사들을 지금 보고 경험하고 있어요. 또 엘리야 시대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저 이방인 수리아의 나만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이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는 반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극한 상황에서 나타났어요. 이런 은혜가 평상시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와 시대에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극한 상황에서,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년 6개월 기근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자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의 모자를 살리려고 주의 사자를 보냈고 비상 식량을 공급해 주시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자는 한 끼밖에 없는 식량, 그거 먹고 죽을 때를 기다려야 될 판이었어요. 얼마나 극한 상황입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가망도 없어요. 오로지 낭망과 절망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노력과 수단과 방법과 환경과 어떤 것 가지고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손이 끝났을 때, 인간의 힘이 다하였을 때, 인간의 노력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물 들어가는데 갑자기 또 돌아서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떡 먼저 가주래요. 갈수록 양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물 한 그릇 성하길래 물 들어가는데 다시 부르더니만 그거 말고 그저 떡 한 조각 해서 너희가 먹기 전에 내한테 먼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있는 여호와를, 여호와의 사심을 들어서 맹세하는데 나는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가루단지에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병에 약간의 기름밖에 없어서 내가 설명한 대로 이거 마지막 양식으로 부쳐먹고 우리 모자 죽을 날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대답이, 계속 계시 받고 있으면 내가 끝나고서 무슨 설교했냐고 물어보려고. 여러분, 얼마나 절박합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또 예배도 그렇게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해 은혜를 받지, 허리망텅 해가지고 헬레벨레 해가지고 이런 은혜를 못 받아요.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데 썩은 동태 눈깔처럼 이러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에 눈은 띄워서 안 되면 강제로라도 거기다가 콧구멍에다 산소호흡기 껴가지고 숨이라도 쉬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한 사람 있나요? 가게 문 닫아야 되고 사업은 부도 직전이고 원치 않게 몸뚱아리는 또 암병 걸렸고 자식 새끼는 가출하고
남편은 매일 술로 밤을 지새우고 도무지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이처럼 절박한 지경에 처한 사람이 나오셨나요? 여기 사르밧 과부보다 더 절박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 빠지는데 이제 조금씩 아껴가지고 먹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요거 한 조각 먹고 우리 죽어야 돼. 이렇게 절박하다고요. 이때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이때 주님이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비정한 음성을 듣게 되죠. 13절에서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에서 나를 물 달라더니 물 들어가는 사람 돌려 세워가지고 떡 까주라더니 너 이거 나무 몇 개 주워다가 떡 만들어서 내 말대로 너희 모자가 먼저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얼마나 비정한 음성입니까? 얼마나 얌통머리 없는 소리입니까? 지금 죽을 지경인데 먼저 엘리야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비정하다고 목사를 원망할 때도 종종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입장도 이해를 못하고 우리 형편도 모르면서 지금 내 처지가 어떤데 이러면서 막 수근거리고 시부렁거리면서 그런 사람 여기 딱 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 있다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나 지적했어. 그건 맞아. 내가 누구라고 하는데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날 거야 그러면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비정한 명령 가운데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비정한 명령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기를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런 비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다 살려고 여기 나왔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산대요. 그런데 나 위해서 살라고 바둥바둥하면 죽는대요. 이런 비정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비정한 명령은 너 먹고 죽을 것보다 앞서서 나에게 먼저 가져라. 너희 모자가 먹고 죽는 일보다 그거보다 우선 나한테 먼저 가져라. 그러나 거기에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왜요? 13절 끝에 보면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미 밝혔어요. 사르밧 과부가 그 나무 주워서 뭐 하려고 그러냐. 아이고 이제 뭐 가루하는 굽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모자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냐? 아 그러면 그대로 하는데 그걸 나한테 먼저 가져라. 그러면서 가져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먼저 바치고 내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뭐 가지고 만들어 먹는다는 거예요. 벌써 이 말씀이 암시하는 건 그 다음에 뭔가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 내용에 보면 먼저 가주라고 한 끼 분량의 떡인데 그걸 자기한테 바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만들어 먹어라. 그건 뭘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상식량을 그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비정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내 형편이 지금 어려운데 내 사정이 참 힘든데
또 요즘 시기가 시대가 어려운데 저 눈바닥에 보면 베들레헴 교회라고 교회를 다 허물었어요. 웬일인가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 하나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못하고 그 김에 성전이나 짓는다고 그 허물어버렸다는 거예요. 야, 굉장히 아주 도전적이에요. 이런데 지금 모두 움츠려뜨리고 경제도 나쁘고 뭣도 나쁘고 다 나빠서 못한다고 위축되는 판인데 저기는 도전적으로 허물어버리고 아, 그 뭐 교회는 그냥 짓습니까? 돈 들어가야 짓지? 대단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에 대해서 비정하다고 수근수근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럴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 되거든 인색하거든 그냥 셋더마우스하고 입 다물고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 괜히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가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 있어요. 말 잘못 놀리다가 오늘 오셨나? 우리 강춘자 권사님 연세가 벌써 한 90이나 되셨죠. 50대 그 고무되는 분 강경녀 권사님 통해서 전도 받아가지고 그때는 참 그분은 뭐 화장품 외판을 하면서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뭐 한참 젊을 때 그냥 아주 그냥 놀기 좋아하고 이랬던 분인데 성품도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님한테 잡혀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목사가 지금은 양반인 줄 알아 이제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째 그때는 국물도 없었어요. 어디 이따위로 뭐 장로 권사들이 신앙생활에 다 새벽기도 와야 되고 공예배 다 지켜야 되고 했지 국물도 없어서 그때는 참 난 늙었는지 마음이 약해졌는지 믿음이 떨어졌는지 지금 그래. 그 하도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하니까 한 분은 교회 오면서 자기가 불평을 했대요. 혼잣말로 우리 목사님은 김일성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김일성보다 더 지독한 사람. 그러고서 2층 연립에서 문 열고 계단 내려오다 나뒹굴어져가지고 허리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조종해가지고 목사님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랬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짓냈나 보라고 당신이 한 얘기야. 이거 산 증인이 있어. 인생 개 빠져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하면서 자꾸 쓸데없는 수다 떨지 말라고 그냥 입 닫고 있어. 주여 난 하고 있어. 주여 잘해야 돼도 죽여 이렇게 된다. 여러분은 비정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아유 목사님은 우리 심정도 모르고 우리 형편도 모르고 저렇게 우리를 재촉하고 우리한테 아빠가 그런다고 비정하게 될지 몰라요. 지금 비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는 거예요. 결국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할 때 임합니다. 이러한 매정한 음성에 사르밧과 아브는 순종했어요. 15절에서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비정한 음성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때 기적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이 순종은 바로 엘리야의 말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려면 강단에서 선포하는 주의 종의 말이 성경이라면 그냥 믿어야 돼요. 자꾸 걸러내고 자기 영적 비위에 거슬리는 건 안 받아들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우 거슬렸겠어요. 거부감이 생겼겠어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지금 하는 행위가 이게 옳으냐고 여러분 같으면 따를 수 있겠어요? 나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이 얌통머리 없는 인간이 나타났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모자가 이거 마지막 먹고 죽을 판인데 뭐 이걸 내놓으라고? 택도 없다 그랬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기 거의 다 그럴 것 같아. 거의 다 지금 하는 행동 보면 알거든. 믿음의 생활 보면 알고.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14절에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실 때까지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아셨어요. 미리 보시고 그를 3년 6개월 기근 속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걸 뺏어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따르기 힘든 요구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대로 되는 줄 믿는 것, 그리고 거기다 맡기는 것, 이것 또한 순종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것은 그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생각은 마음속에 있는 정신작용입니다. 과부는 물질적인 것보다 오히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과부는 모든 생각을 바꿨습니다. 먹고 죽으려던 생각을 버리고 바치고 살려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하나님의 종을 만나기 전에는 먹고 죽을 생각이었어요.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가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 그는 바치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십일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제사정 다 알아요. 여러분 그 30만 원 40만 원 다 써도 모자란 사람들이야. 내 볼 때 어차피 다 써도 모자라. 안 써도 모자라고 써도 모자랄 사람들이야.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지금 먹고 죽는 게 아니라 바치고 살자 하라면 이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일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언젠가 데이터를 뽑을 겁니다만은 아주 충격 중에 충격이 장로들 중에도 십일조를 떼먹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언젠가 데이터를 뽑을 거예요. 김계동이 장로가 십일조 언제 냈나? 언제 떼어먹었나? 여러분 여기서 생각 바꿔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어차피 먹고 죽을 거 이제는 바치구나 살자.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바치면 산다. 이 생각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바치게 돼 있어요. 생각을 바꾸기 전에 기도가 기적이 안 일어나요. 생각을 바꿔야 행동을 바꾸지. 내가 이 설교하고 2부 때 내려갔더니 어떤 분이 자기들이 수입보다 20만 원을 11조를 추가를 했는데 남편 보고 자기 바빠서 그걸 은행에 저기서 뽑아다가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수입이 이만큼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 그래서 아니 적자 안 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운영하게 하셨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미리 내면 되는 거지. 이야 그거 복받을 안 해더라고. 사실 11조는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당연히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달라지 또. 아이고야 돈 놓고 돈 먹는 거 누구는 못하겠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해보세요. 그거 여러분 얼마나 낼지 모르지만 그거 40만 원 50만 원 다 써도 항상 모자라. 오늘 사르밧 과부 그거 한 끼분의 식량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먹고 죽지 말고 바치고 살자. 이게 믿음이고 이게 소망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세요. 이 중심축이 내게로 기울어 있는 한 절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말인데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예배 시간만 되면 모든 걸 제쳐놓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걸 말해요. 요즘에 신자들이 얼마나 태만해졌고 늘어졌는지
뭐 직장 핑계대고 가정 핑계대고 학교 핑계대고 그것보다 최우선순위의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의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고 요리조리 빠지면서 축복을 기대하고 기원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는데 좀 나아진 거 있습니까? 하나님 거 띄워먹었는데 그거 띄워먹었더니 좀 부자 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 평생을 그렇게 쪼들려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살잖아요. 오늘 생각 바꾸세요. 사르바이 그 아버지처럼 먹고 죽느니 차라리 바치고 살자. 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이거 한 끼 이까지 거 이거 떼먹고 죽느니 차라리 그냥 없는 셈 치고 바치고 살자 이 말이에요. 바치고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렸어요. 순종했어요. 한나는 집에 갔더니 요새는 그게 참 잘 나왔더라고. 그 회사 정말 훌륭한 회사예요. 애니메이션 만화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는 이런 장면들을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그런데 그 회사가 계속 적자래요. 그런 거 많이 봐요. 딴 거 많이 봐지 말고 쓸데없는 다른 거 돈 주고서 보지 말고 그런 거 애들한테 틀어줘가지고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 성경 말씀을 쭉 듣도록. 그런데 안 들을 것 같지만 우리 손주들 보니까 열심히 주목하고 TV를 그걸 보더라고. 하여튼 걔들은 이거나 저거나 다 TV니까 TV에 이렇게 보니까 그 성경 이야기를 쭉 스토리로 여러분이 직접 가르치지 못하는 성경 지식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라도 자꾸 접하게 하고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자식 장담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법궤를 앞세운 건 하나님을 앞세운 거예요.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진짜 감사한다면 우선순위에서 무슨 직장 핑계대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나 옛날에는 아니 이렇지 않았는데 참 많이 변했어요. 어디 교회 중직이 뭐 수요예배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주일밤 예배 빠지고 국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 좋은 시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좋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잘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고 책근하고 그러면서 권면하고 이게 바른 신앙이지 그냥 교인 하나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해서 비우나 맞추고 그냥 좋은 소리 나는 그게 좋은 줄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 3부 예배 때는 또 1, 2부에 없던 얘기를 하고 있네 이건. 아니 원래 강했다는 건 아까도 했고 절대 순종으로 선지자에게 떡을 바칠 수 있었던 사르밧 과부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이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의 첫순위가 하나님 교회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지금 감사는 커녕 원망 불평에도 모자란데 그죠? 지금 아무리 두리번 두리번 봐도 뭐 기뻐할 게 있어야죠. 감사할 게 있어야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답을 줘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지금 이런 상황, 이 시국에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노래했냐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꽃이 피질 않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뭐 내 마음대로 뭐가 잘 되면 기뻐하고 희죽희죽하고 그게 안 되면 삐죽삐죽하고 이건 신앙도 아니에요. 신앙도 아니야.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부귀 영화 없고 건강도 없고 떠난 것 같은데도 그래도 내 속에 여호와가 계셔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여호와가 있으면 모든 상황 환경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이 과연 그의 환경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보서와 에베소,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게 전부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처지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그중에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핍박을 받지만 또 옥조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 얘기를 16번씩 기뻐하라 소리를. 그 다음에 바울서신 전체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을 132번을 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지금 같은 환경, 지금 같은 시대 좌우 어디를 돌아봐도 절망밖에 없어요. 낭만밖에 없어요. 이런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해서 한 주간 승리하고 돌아오시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이루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